볼리TV 서혁입니다. 스페인 라리가 도움 1위죠. 우리 이강인 선수가 풀타임 출전한 마요르카가 홈에서 올신 첫 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중간순위가 무려 8위까지 도약을 했어요. 수비수 마페우 선수의 골로 1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로써 2승 2무 2패 승점 8점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약체로 분류가 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 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 이번 라운드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남은 일정들 끝나면 순위는 더 아무래도 내려가겠습니다만 사실 마요르카 경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안 보시죠? 예, 보시다가 채널 막 돌리시기도 할 거고 솔직히 뭐 수준이 그렇게 막 높대거나 막 재미있는 그런 경기 또 아니기 때문에 좀 흥미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제가 이 아기레 감독의 마요르카 축구 또 이강인 선수 역할을 좀 눈여겨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두 달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선에서 이제 선수비를 안 할 수 없는 경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능동적인 축구 지금 벤투 감독이 만들어둔 우리 대표팀의 어떤 그 준비된 축구 상대가 누구든 우리가 준비한 축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성적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플랜 A가 그렇다고 막 강력한 느낌을 주고 있질 않고 매 경기 우리가 어떤 균일한 비슷한 수준의 경기력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플랜 B를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하고 있을 거라 보고요. 네, 할 거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우리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활용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또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점유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좀 최소한의 터치를 통해서 공격수들에게 볼을 전달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는 이런 패턴의 공격 전술을 안 쓴 적이 없고 이런 어떤 패턴을 통해서 성과를 또 늘 내왔던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최근에 뛰는 모습들이 더 눈여겨 좀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에서 5-3-2의 투톱으로 분류가 되는 사실상 세컨톱이라고 할 수 있죠.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좀 더 이제 왼쪽에 치우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팀에서는 뭐 그 위치를 뛰기가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주로 장악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좀 낮은 곳이 되든 높은 곳이 되든 뭐 어떤 위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 역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기여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 또 1대1 상황에서 높은 위치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두루두루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마요르카 경기에서는 순간순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90분 풀타임을 좀 뛰었고요. 공격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장면에 많이 가담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이제 후스코어닷컴의 AI 평점 좀 보면 6.4점, 뭐 낮은 수준이죠. 결승골을 넣었던 오른쪽 윙백인 마페우 선수가 7.9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이고 이날 마요르카 자체가 이제 5백으로 잠그고 수비적인 축구를 좀 했어요. 슈팅도 90분 동안 5개밖에 없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상대팀보다 슈팅을 훨씬 못했고 점유율도 44-56으로 뒤졌어요. 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접어주는 경기를 했다. 소파스코어 평점도 비슷합니다. 약간 높긴 한데 6.7점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전체적인 평점 분포를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뭐 상대팀 수비 쪽도 그렇고 상대팀에 좀 고평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모브 AI 평점도 역시 네,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 이날 이제 이 포트모브 그 스탯을 통해서 기록을 보면 슈팅은 없었고요. 패스는 20번에서 15번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률이 75%고 찬스 메이킹이 한 번이 있었고 근데 이날 전체 통틀어서 기대도움 XA값이 0.01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적에서 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진 않았다는 거죠. 이 밖에 볼터치가 32번 있었고요. 드리블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 크로스 3번 시도해서 1번 성공, 롱볼 3번 시도해서 1번 성공. 그러니까 풀타임 뛰면서 뭐 팀플레이에 집중을 하고 보시면 위치를 계속 본인이 밸런스 있는 위치를 잡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볼을 잡고 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움직임도 보였었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수치들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시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들을 하나씩 좀 복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전반 38분인데 이때 수비 진영에서 이강인 선수의 센스 있는 힐킥 패스가 고난도 어떤 카운터의 출발점이 됐던 이 장면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레타하고 그르니에를 거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무리키한테까지 올라갔거든요. 정말 몇 번의 터치만으로 근데 무리키 선수가
참 머리는 올 시즌 보면 진짜 월클인데 그 밑이 좀 아쉬워요 발이. 뭐 완전 홈런을 때려버려가지고. 하지만 이 예쁘장한 역습이 이강인 선수의 센스에서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의 어떤 공격을 끊어낸 직후에 바로 공격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카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저는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전반 41분에 강력한 전방 압박을 또 해주면서 상대 수비 골키퍼 범실을 또 이뤄냈죠. 코너킥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이 코너킥 상황에서 뭐 그다지 뭐 득점 유의미한 가능성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압박하는 과정도 그렇고 집중력도 지나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꾸준히 계속 손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확실히 공격 위치에서 그 수비 접근 타이밍이나 또 순간 스피드, 흔히 우리 얘기하는 뭐 제로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가 사실 그 아마 20m, 30m를 뛰었을 때 다른 경쟁자들 혹은 자신의 마크맨들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좋은 것은 제로백이라고, 그러니까 메시는 서서 볼을 잡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잡았을 때 상대를 스피드로 제압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볼을 잡고 뛰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는 힘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피지컬적으로 약점이 있고 스피드가 아주, 그러니까 그 스피드라는 게 굉장히 좀 모호한 표현이지만 페이스라고, 그러니까 주력이 아주 압도적이지 않은 선수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상대를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이 향상된 느낌을 좀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압박을 상대에게 거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좀 의미 있는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후반전에는 알메리아가 주도권을 좀 많이 가져갔고요. 그러면서 공격 쪽에서 이강인 선수의 뭐 이렇게 좀 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은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요르카가 후반전을 아주 좀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종료 7분 정도를 남겨놓고는 실점이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마요르카가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의 기량 이런 걸 떠나고 체력적으로 후반에 좀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날도 그래서 좀 동점을 허용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날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결승골의 주인공인 마페오 선수가 이걸 걷어내면서 일단 무실점을 지켜냈고요. 또 아기레 감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좀 골칫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90분 동안 어느 정도 선수들이 앞서가는 선제골로는 경기는 어디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위기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네, 좀 잔류 경쟁을 해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경기 막판에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 한 4분 정도 지났을 때 이강인 선수가 시간 끌려고 상대 그 왼쪽 측면 많이 올라가서 공 잡고 이제 버티기 들어갔거든요. 상대 팀 그 수비수인 프이그말 요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싹퉁머리 없이 두세 번 밀었어요. 거의 뭐 폭행하는 것처럼 이 선수 밀었는데, 당연히 프이그말은 옐로카드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주심이 이강인 선수한테도 옐로카드 줬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게 시간을 끄는 과정에 전혀 아무런 뭐 이게 뭐 불법적인 반칙성 그냥 없었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쓸데없는 카드를 받게 돼가지고 찜찜한 상태로 경기가 그대로 이제 끝이 나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네, 아주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요르카 순위 일단 반짝 8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이제 이강인 선수는 벤투어 선발이 됐기 때문에 귀국을 합니다. 월요일에 타주 입소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번 두 차례 평가전, 우리가 코스타리카하고 한 경기, 그리고 이제 카메룬하고 한 경기 하는데, 한 경기 정도는 선발로 내지 않겠습니까? 뭐 기존에 그 벤투 감독이 지금 월드컵 거의 임박을 했기 때문에 다 아마 짜여져 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하지만 이번 9월 평가전을 통해서 10월, 11월 일정 아직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플랜 B에 대한 어떤 실전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대표팀 얘기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와 알메리아의 경기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꿀빠!